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MC 겸 유미킴인데요. 지금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네, 위에 보이시는 분들은 보일 거예요, 아마. 부천시 고강동에 자리하고 있는 고리울 동굴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고리울 동굴시장에서는요, 코로나로도 힘들고, 또 무더위로도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돼 있는데요. 요번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래도 고객님들께 감사의 마음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추석맞이 경품 축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리울 동굴시장은요, 코로나에도 잘 이겨내는 청정시장으로요, 하는 노력을 하고 크린시장으로 지금 거듭나서 여러분들께 널리 알려져 있죠. 네, 추석맞이 경품축제에는요, 경품이 팍팍! 올 추석은 고울시장에서 장도 보고 풍요로운 행복도 가져가는 그런 행사가 이어질 겁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궁금하시죠? 네, 9월 15일 날, 수요일 날 10시 반부터 시작을 했고요. 9월 20일 월요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에게 드리냐? 각 점포에서 1만 원 이상씩 구입하셔서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가져오시면은요, 네, 응모권을 한 장씩 이렇게 드립니다. 네, 중복 추첨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 당첨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응모권을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진행을 할 건데요. 응모 기간 중에는요, 또 여러분들께 고급 사은품을 드리는데요. 응모하시는 분들께 게릴라예요. 게릴라. 소진 씨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라면이 5개 들은 게 666세트. 그다음에 체크무늬로 아주 모양이 예쁘더라고요. 머그컵이 두 잔. 머그컵 두 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두분 사시는 분들 많죠? 서로 싸우지 마시라고. 예. 그다음에 KF94 마스크를요. 9,700 넉 장. 9,700 넉 장을 이렇게 게릴라 상품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기도 시장 상공진흥위원회하고요. 그다음에 고리울 동굴시장 상인회에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소상공인에서는 못 모시고요. 저희가 고리울 상인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고리울 동굴시장 상인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회장님. 예. 형,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요번에 경품 축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런 축제를 하게 됐는지. 이번 경품 축제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전통 시장이 많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그 다운된 기분을 좀 살려서 고객들한테 조금의 작은 경품을 주고 또 많이 우리 동물시장, 전통시장 찾아오셔서 좀 추석을 맞이해서 좀 활성화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시작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예. 네, 추석도 맞이하고 해서 나눔을 좀 이렇게 실천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이제 응모 기간이랑 게릴라성 상품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추첨하는 날짜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1, 2, 3등 우리 경품은 좀 우리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싶어서요. 이번 경품 축제에는 저 추첨은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 유튜브 추첨을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다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이렇게 추첨을 했을 텐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어서 유튜브 추첨을 하는데 1등은 삼성 TV 43인치. 43인치. 예, 와우. 그다음에 2등 삼성 세탁기 1명. 세탁기요. 3등 청소기 1명. 와우. 그리고 그 오늘의 상품권 청소기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양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으로 바뀌었는가 봐요? 아니 청소기도 하나 1등 2등 3등은 이제 TV 저기 세탁기 청소기 세탁기, 청소기. 3등이고 그다음에 그 오늘의 상품권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20만 원한 명. 20만 예. 원? 20만 원한 명, 예. 그다음에 10만 원세 명, 3명. 예. 그다음에 5만 원 40명. 다시 한 번요.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5만 원몇 명이요? 5만 원 40명. 아주 풍족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풍족하죠. 고객님들이 우리 동굴시장 상인회 가입 업소에서 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만 원당 응모권을 한장 한 드립니다. 장. 네, 그리고 경품은 1인 1일 한 명이고, 네, 그래서 오시면 얼마든지 사시면 응모를
무제한대로 하셔서 네네. 응모를 많이 하실수록 네. 1등 당첨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중복 응모는 가능한데 가능하죠. 중복 예. 추첨은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코로나가 만들어낸 신문화입니다. 네.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첨을 해서요. 그 대신에 와이파이 망만 터지면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남극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첨을 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은 바로 옆에 콜센터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당첨된 거를 확인하시고 시간 약속을 하시고 장소를 이렇게 상인회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오시면 경품을 수령해 가실 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예. 이 방식으로 하니까 요 점을 꼭 유념하시고요. 대신에 중복 추첨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상인회도 안 되죠? 그렇죠. 상인들도 아닙니다. 예. 왜냐면 나눔이니까. 그렇죠? 예, 예. 무엇보다도요. 정말 풍성한 추석맞이 경품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요 핸드폰으로 네네.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렇죠. 뭐 어떤 딜이라는 거 없이 네. 해서 컴퓨터로 네, 그럼 다 요 돼요. 핸드폰으로 다 저 네. 실시간 중계하니까 그럼요. 보시고 1등 우리가 번호 하면 네. 전화 3번 이상 드릴 거예요. 네네. 연락이 되면 언제 받으러 오시겠습니다 하면 나왔다 드릴 것이고 네. 연락이 안 되면 네. 3번 이상 전화하고 해서 연락이 안 되면 다시 추첨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추첨하는 날 네. 꼭 유튜브 보시고, 보시고 전화 가면 네. 쪽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유튜브 실황 생중계 보실 때는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시장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또 눌러주시고 하나, 유튜브 할 때 네. 검색을 고리울 동굴 시장 경품 축제 이렇게 딱 치면 유튜브가 딱 떠요. 그렇죠. 그거 딱 이렇게 보시고 야 내가 1등 됐나 안 됐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예. 되죠. 네. 유튜브 주소 고리울 동굴시장 경품축제 축제. 꼭 기억하셨다가 유튜브 주소 입력하시면 바로 우리가 이제 경품할 때 추첨할 때 1등 2등 공정하게 경품 나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고리울 동굴시장은 점포가 몇 개 있고 어떤 상점이 있는가만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받고요. 네. 우리 고리울 동굴시장에 한 70개 점포가 있는데 70개요. 네,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같아요. 먹거리도 있고 생선, 정육, 야채, 네. 슈퍼, 옷가게 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맛집도 있고 네. 다양한 볼거리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하여간 우리 동굴시장 상인들이 친절하고 좀 저렴하고 좋은 물건 많이 준비할 테니까 추석 때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응모 기간 다시 한번 응모 기간. 응모 기간 9월 15일부터 5일부터 9월 20일. 예. 네, 오전 10시 반부터 예. 6시까지. 그렇습니다. 네, 추첨일 다시 한번. 추첨일은 9월 24일 네, 금요일 오후 1시 네. 시장 입구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 생중계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주소 고리울 동굴시장 경품축제 그렇게 예. 하시면 되고 그 우리가 또 경품이 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네. 아까 설명하셨지만 다섯 네. 봉짜리 네. 라면 세트 660개 666 그다음에 체크무늬컵 머그컵 333개 두 개씩 들어있죠? 네, 두 개씩 네. 세트입니다. 네. 그다음에 KF94 정품 마스크 네. 9,704매. 네, 그래서 이 마스크도 비말 마스크 아니고 KF94 정품 마스크. 네. 그래서 6개 드립니다. 6개. 6개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푸짐하게 준비하셨으니까 네. 오셔서 즐기고 좋은 정품 받아가시고 또 그 추첨일 때 1등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모두 다 들어가기를 기원하면서요. 우리 또 추석맞이 경품축제 또 코로나로 이기시고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요. 네. 다시 한번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야, 우리 고리울 동굴시장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추석맞이 경품축제 말고도요. 또 다른 또 축제가 있어갖고요. 우리 김학수 상인회장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셔보겠습니다. 회장님! 예, 제가 회장님을 너무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추석맞이 경품축제 말고요. 네. 가을맞이 또 경품축제가 있잖아요. 네. 예, 예. 요, 이제, 네. 그 추석맞이 경품축제 끝나고, 네. 추석
장을 다 보고 나시면 네네. 10월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끝까지 한번 요 분위기를 살려보자.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10월 달 가을맞이 경품 대축제를 한 번 더 시행을 합니다. 아, 그러면 가을맞이가 추석맞이하고 가을맞이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예, 예.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은 10월 네. 19일부터 24일까지. 24일까지. 네, 네, 예. 딱 해서 예, 예. 그다음에 예, 예. 여기에는요. 예. 중요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추석맞이 경품축제하고 다 비슷한데 여기 하나 플러스 된 게 페이백 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백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네. 이번에 가을맞이 경품 대축제에는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예. 페이백 행사라고 예, 하는데 어떻게 페이백을 해 주실 건가요? 아, 이제 상인회 가입 점포 두 곳에서 합산 3만 원 이상 구입을 하시면 아, 그러면 한 군데에서 안 사도 예, 되고 두 군데 두 군데 만 원, 2만 원 사서 3만 원 되면 예, 예. 선착순 200명을 200명에게. 오늘의 상품권 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3만 원을 취사하면 만 원을 돌려준다는 얘기네요? 서비스죠. 아, 그것도 한 가게가 아니라 합산해서요. 합해서 3만 원이면 200명 선착순 저 오늘의 상품권 만 원 드립니다. 날짜가 어떻게 되죠? 저 장 보러 오겠습니다. 19일부터 네. 24일인데 예. 요거 페이백은 선착순 200명. 예. 3만 원 사시면 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또 요거 말고도 행사가 응모 기간이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잖아요. 예, 예. 여기도 기존의 추석맞이 경품 축제 때하고 상품이 똑같이 또 다시 똑같습니다. 나간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멀티팩으로 이렇게 들어 있는 라면 5개 들은 게 666개. 예, 네, 그다음에 머그컵이 그 체크무늬 예쁜 머그컵이 예. 두 개 들은 게 다시 333개. 예. 와, 그다음에 KF 94 마스크 정품. 네. 몇 개죠? 704개. 예, 이야,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유. 하여간 우리 그 고객한테 근데요. 돌려주는 그런 근데요, 회장님. 예. 요거는 예. 지금 게릴라성으로 소진시까지 응모 기간 동안에 나눠 드린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본토 경품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라이트 경품. 어, 맞아요. 1등. 1등. TV. 삼성 TV 43인치 한 대. 어, 한 대. 2등. 2등. 삼성 세탁기. 세탁기 하나. 한 대. 3등. 청소기 하나. 와. 먼저 가을맞이하고 네, 추석맞이하고 똑같네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온누리 상품권도 또 있겠네요? 온누리 상품권 20만 원 한 명. 네. 그 다음에 10만 원 세 명. 세 명. 5만 원 40명. 들으셨죠? 대박. 대박입니다. 네. 플러스 페이백 행사. 그렇죠. 네. 요거 네. 페이백도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그러면 네. 자 추석맞이 행사도 이렇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을맞이 행사.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사랑과 받은 감사를 돌려드리는 우리 행사 파이팅 한번 하면서요. 예. 네.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고객 여러분 믿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울 동굴시장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 친절하게 여러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찾아주셔서 경품도 타가시고 행운 상품도 타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첨하는 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